안녕하세요. 밥을 해먹고 출근을 후다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채식데이라가지고 인터넷 보니까 오이 비빔밥이라는 레시피가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먹어보려고요. 그리고 밥은 곤약 현미밥하고 전 계란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비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메뉴가 조금 이상하고 복잡합니다. 생채소 먹고 초당옥수수 생거 먹고 여기 떡 하나 있길래 떡 먹고 이건 제가 먹고 싶어서 사왔어요. 역시 여름엔 생채소를 먹어줘야죠. 이 창억떡 이름만 들어봤는데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누나 재능력 받을 수 없으세요? 잠깐만 是为了还是哪一个时间点？我当时我是在2003发生的车祸。然后是有着的人，所以说要出发，穿越时候，只是在家戴上耳机，再张开眼睛的时候，이것도 한 개 먹겠습니다. 저번에 먹었던 좀 더 약간 딱딱한 느낌인데 오늘 이렇게 촉촉한 느낌이지? 麻烦你帮我跟谢医师说一下，你是？应该是我。谢宗儒这个名字。 먹었는데 또 배고파가지고 채식만두를 조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습기 사라지면 여기다 기름 넣을 거예요. 이렇게 기름 넣어서 굽는데 습기가 있어가지고 튀니까 조금 덥고 이렇게 해주면 진짜 맛있어집니다. 이야. 안도 씨 비주얼 미쳤다. 야, 우와. 真好，我根本就没有来记得。坐这。我是真的变成了他，我真的有回到过去。真不好意思，我有下一个车。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겠지 않아요? 저는 원래 도시락 약간 시키면은 항상 살짝씩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식 팔아가지고 너무 끌리는 거예요. 또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어제 만두 먹었는데 뭐 너무 맛있어서 또 먹고 싶어서 또 구웠습니다. 听着 太入 이제 听下去了不过我会记住这些是我刚才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가게 와가지고 청소 다 했고요. 알바 가기 전에 조금 쉬었다 가려고요. 진짜 여기 누워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 이 낮 시간에 에어컨 틀고 소파에 누워있는 삶 너무 좋다. 퇴근하겠습니다. 미역국 잽쌀 순대 해 I'm so mad. 오늘 닭가슴살 넣고 오이 넣고 오이 비빔밥을 해 먹겠습니다. 그리고 요거트 하나 먹으려고요. 누들컵. 밥에다가
이렇게 먹겠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하나 먹고 싶군요. 취해서 가서 이거 샷을 뽑아와요. 얼음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유를 넣고요, 알룰로스를 넣습니다. 그러면 약간 카페에서 사 먹는 커피 같은 맛이 나요. 그러면 알룰로스 라떼 완성. 엿떠보면서 전복죽에 미역국 먹겠습니다. 어떤 재밌는 녀석이 보일지 항상 전 찾아 헤맨답니다. 오늘은요, 뭔가 삘이 편집을 할 삘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중국어 공부하고 유튜브 좀 보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다가 갑자기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게요. 아시죠 여러분, 죽은 배가 금방 꺼져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 에어프라이어에 돌리고요, 소스는 전자레인지에 따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에어프라이 구웠고, 이거 머스터드하고 소스. 하, 마음이 너무 편해. 이번 주 약속을 하나도 안 잡았거든요. 걔가 4일 뒤에 다낭을 가요. 그래가지고 편집도 좀 많이 해놔야 되고 이래가지고 마음 편하게 오늘 유튜브 감상하고 영화 감상하고 드라마 감상하고. 오늘 점심은 한식 도시락도 먹을 거고요. 이거는 강된장 맛. 그리고 한 끼 잡채, 이렇게 해서 한식 풀코스 이렇게 먹을 거고요. 근데 뭔가 잡채 용기가 좀 바뀌었거든요.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었는데 용기가 바뀌고 뭔가 양도 더 늘어난 것 같은 느낌? 이 소고기를 먹겠습니다. 고기가 한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생선. 여기 소금 뿌리고 트러플 젤트 조금 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과외하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과외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을 마쳤고요. 또 수업을 하고 나니까 졸리진 않거든요. 근데 좀 이따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가야 되는데 그 영화 3시간짜리예요. 그때 뭔가 졸릴 삘인 거예요. 딱 5시쯤에. 그래서 지금 좀 더 자준 다음에 12시에 일어나서 할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만 자려고 했는데 거의 한 3시간에 자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밥 먹고 이거 간단하게 먹고 나갈 거고요. 오늘 영상에 이벤트 상품 이거 할 겁니다. 이거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 취향인 거예요. 제가 또 한식파잖아요. 그래서 이거 좋아하실 분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이벤트 방법은요? 댓글에 저에게 하고 싶은 말과 아이디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요렇게 말고 요렇게 남겨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진짜 도시락 드시는 분들 이 한식 도시락 진짜 드셔보세요. 맛있더라고요. 아, 핸드폰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업데이트 눌렀어. 아, 저 그리고 오늘 중국어 가봤는데 선생님이 저 중국어 발음 조금 좋아졌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성조를 대충 이제 감은 잡기 시작한 상태인데 정확히 저도 헷갈려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리고 그걸 신경 써서 하다 보면 약간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파파고에 들어가가지고 그 단어 치면은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거든요. 발음을, 파파고 발음을. 그거 듣고 따라하고 그거 듣고 따라하고 하니까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보 이즈 어프레이드 그 영화를 보러 갑니다. 그 영화가 그 유전하고 미드소머 만든 감독이 만든 건데 그래도 여름인데 약간 스릴러 같은 거 봐줘야 되잖아요. 저 유전하고 미드소머 안 보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러 간 영화가 3시간짜리래요. 잡채밥이 진짜 맛있어요. 또 며칠 동안 쌓아놓은 택배가 있거든요. 요런 마젠타 핑크라고 해요. 이런 자주 색깔 바지 샀고요. 색감 진짜 미치고 기장감 진짜 미쳤다. 와, 와 너무 예쁜데? 일단 제가 티어스 샀던 기준이 대체적으로 제가 요즘 입고 있는 농구 바지와 잘 어울리는 기준으로 샀고 또 약간 요런 느낌의 티어스들이 인기잖아요. 이거 보면 제가 요즘에 네이비 티어스가 좀 저한테 좀 잘 받는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원래 입는 아디다스 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좋아요. 저는 똑같은 거 입어서 좋아하거든요. 이거 너무 예쁘잖아? 아 미쳤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진짜 마음에 든다 이거. 너무 예쁘고 오 이 멜란지 색깔이야. 너무 마음에 드지 이렇게 요즘에? 이 라인 들어간 것도 너무 귀엽고 너무 마음에 들어 버리잖아. 진짜 웬일이니? 너무 귀엽다. 진짜 버터컵 미쳤다. 진짜 미쳤는데. 또 여기다가 슈퍼 큐트 버터컵. 찜질방 영상 같은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워 진짜. 이거 샀습니다. 비비파이 저 광고했던 치아 세트 샀거든요? 저 어차피 이제 집들여 가야 돼가지고 선물을 사려고 했대. 제 영상 올라오면 살인하는 건 겹쳐가지고 이렇게 치수까지 하나 선물로 받고 야 우리 이렇게 웃기게 생겼냐? 실물 못 담네? 그니까 카메라가 왜곡이 심하다더라. 아 진짜 어떻게 저런 영화를 만들었대. 아니 야 진 역시 감독을 알아봤어. 영화 보고 맥도날드 포장하러 왔습니다. 얌. 하지만 진짜 맛잘하는 슈비를 먹자. 얌. 그거네 쪽파 크림치즈? 약간 그런 맛 나는데? 이렇게 먹어볼게 한번. 맛있어? 진짜 쪽파 크림치즈 맛이야. 나에게 주황표 흐른다. 하나이글스 네. 오늘 이겼거든요. 네. 다시 보기 할게요. 네. 나는 행복합니다. 바질? 잘 보세요. 카메라 렌즈 좀 닦으세요. 괜찮아요. 요즘 이게 유행이에요. 맞긴 해.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 지갑을 아직도 못 찾았어. 지갑을 찾아야 되는데 지갑이 어딘지 몰라. 내일 그래서 버스 타고 가게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